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벤츠사의 베스트셀링카, 이제는 누구나 부담없이 타실 수 있는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기가 정말 많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불티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벤츠사의 뉴 E클래스 E250 블루텍 4매틱 아방가르드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야 할 건데요. 이 벤츠사의 E클래스 차량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판매율을 달성하고 있는 베스트셀링카 차량인데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찾아주시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6년형 CDI 준신형 마지막 모델로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에 준비한 만큼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블루텍 디젤 엔진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비 효율성까지 정말 좋은 차량이고, 이 블루텍이란 단어가 뭐냐면 바로 배출가스 최소화시킨다는 기술로 매연 걱정 전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 차량입니다. 정말 너무나 완벽한 차량인데요.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7,200만원 정도 달했던 차량이지만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금액 1,5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벤츠 뉴 E클래스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벤츠사의 뉴 E클래스 E250 블루텍 4매틱 아방가르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12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1만 7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 사항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쪽 교환과 조수석 문교환이 있지만 사고 수리가 잘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브랜드 디자인에 잘 어울리는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차량관리 잘 된 만큼 백화 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LED 풀 어댑티브 라이트, LED 비상 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방가르드 차량답게 멋스러운 벤츠 엠블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양옆으로는 크롬 몰딩 그릴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 깨진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펜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뒷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 역시나 백화 현상 일절 없이 완벽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LED 비상 등 옵션, 가운데 쪽에는 후방 카메라 옵션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잘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넓은 크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벤츠사의 뉴 E클래스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누구나 좋아해주시고 정말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 독일 3사 벤츠 E클래스 차량, 많은 옵션과 차량 관리 상태마저 너무나 퍼펙트한 차량, 저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3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3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디젤 엔진 차량이지만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럼걸 잘 없으며 실주행거리 117,979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과 그 위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 옆으로는 핸들 열선, 그 왼쪽으로는 패들 시프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기어 보시게 되면 이 벤츠 차량만의 장점인 컬럼식 기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과 우측으로 센터 페셜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과 사각지대를 봐주는 어란드뷰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럭셔리한 아날로그 시계와 그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 각종 매뉴얼 버튼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전후방 감지기 버튼과 에코 주행 모드 변경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각종 컨트롤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노라마 썬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것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실밥 나무가 하나 없이 깨끗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준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열선 시트 버튼과 앞쪽 콘솔 버스 보시게 되면 6단 송풍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이중 유리인 차량인 만큼 좀 더 넓은 개방감까지 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디젤 엔진이라 어느 정도 소음은 있지만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것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벤츠 E클래스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벤츠사의 뉴 E클래스 E250 블루텍 포메틱 아방가르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12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1만 7천 킬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한 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쪽 교환과 조수석 문 교환은 있는 차량이지만 사고 수리가 잘 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이 하나 필요 없는 독일 3사 명품 브랜드 차량, 누구나 좋아해 주시고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문의를 주시는 차량인데요. 2016년형 CDI 마지막 모델로 너무나 완벽한 차량, 저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 금액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7,2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이지만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금액 1,5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벤츠 E클래스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공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